교리도 중에 그 교리도 교전 다 피세요 여기. 교리도의 지난주에 중앙 부분 했죠? 진리하고 계송 부분 했고, 오늘은 이제 좌측 신학문을 할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측의 수행문을 하겠습니다. 그 종이 다 받으셨어요? 먼저 그 페이지대로 30쪽에 먼저 그걸 하겠습니다. 교법의 선언, 그래서 이게 이제 대산종사의 교리 실천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것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장씩 돼 있죠. 한글하고 한문하고. 한문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이 됐습니다. 주거라고 만든 거죠. 한문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다가 같이 했습니다. 그 같이 읽어요. 일원의 원만한 진리. 우측에 붙어 있겠습니다. 삼학팔조는 만생령 부활의 원리요 대도이다. 삼학팔조의 원만한 수행. 사은보훈은 세계 평화의 원리요 대도이다. 사은의 원만한 신행 동공. 사요실천은 세계 평등의 원리요 대도이다. 사요의 원만한 치국 지평. 그 좌측 우측에 천하의 대도, 만고의 대법. 이렇게 해서 일원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 할 부분은 이 가운데하고 좌측에. 그거죠? 먼저 사은에 대해서, 세계 평화의 원리도 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평화 원리도 대도다. 그리고 사은은 무슨 신앙이냐? 원만한 신앙과 본공이다, 그럽니다. 제가 요걸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갈게요. 뒤에 설명이 다시 나오니까. 그 다음, 사요 실천은 세계 평등의 원리요 대도다, 그랬습니다. 사요가 실천되면 세계 평등의 그런 것이 실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요 원만한 치국지평이다, 그랬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그 다음에도 한문 한글 나와 있죠? 여러분의, 저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만 읽냐? 요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요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장짜리 있죠? 요걸로 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한 장짜리 있죠? 36페이지. 이걸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론상 있고, 대종사 대각후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었다. 뭔 생각이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고시에 패스했어요. 그러면 지가 열심히 노력했다고만 생각하면 어리석죠? 얼마나 많은 주변의 도움 속에서 된 것이죠. 그러죠? 그와 같이 대종사님의 대각도 정말로 구도의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하셨지만 사은의 도움이라는 것을 대종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그 신앙과 수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신앙, 수행, 위아래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신앙은 외적 위력 네 가지, 내적 속성 세 가지,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외적 이력은 뭐죠? 예? 외적 이력은 뭐예요? 천지의 은혜의 위력, 부모의 은혜의 위력, 동포 법류의 위력이 네 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수행은 내적 속성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공과 원과 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이제 수행에 대한, 그래서 공원정은 수양연구치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수행은 원만구족이다 해놓고 신앙은 제가 지공무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앙. 지공무사를 왜 그랬냐? 지공무사는 수행에다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다 넣는 이유가 인과의치로 지공무사는 법신불 사은은 이론상의 진리는 지극히 공정해가지고 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고 이런 거 없어. 지은 대로 받게 해주시는 것이 지공부사예요. 그게 인과의치예요. 허리도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보통은 어쩌죠? 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쁘고 밉고 그죠? 마음이 더 가고 덜 가고 끌리고 안 끌리고. 그런데 본래 이론상 자리는 지공무사예요. 지공무사는 뭔 뜻이냐면 본래 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풀어드릴게.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무엇이 보세요? 무엇이 봐? 눈이 봐? 아. 무엇이 보고 알으세요? 무엇이 듣고 알으세요? 그 아는 것 있어. 이것은 아는 것 이것이다 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지공부사예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나라는 것이 듣고 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어딨냐? 근데 그것은 나라고 하는 어떤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듣고 알아. 그러니까 그 지공무사 본래 내가 지공무사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쓰면 지공무사의 그런 천지 같은 위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나다 하는 것이 항상 들었어. 나다 하는 것이 무사가 아니라 유사죠. 유사 사가 들었어. 그런데 진짜 나는 뭐냐? 진짜 나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사예요. 그것이 뭐죠? 무아죠. 무사가 무공이거든. 우주 진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주 진리가. 인과의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애누리가 없어. 허리도 틀림없다고 그래. 복은 복대로, 죄는 죄대로 그대로 다 주셔. 소리가 너무 작아, 안 들리니까. 그 다음에 타력과 자력 제가 그렇게 썼어요. 타력. 그러니까 외적 타력, 내적 자력 그래요. 이게 아까 외적 위력 그랬죠? 그 신앙을 한다는 것은 위력을 신앙한다는 거예요. 위력을 신앙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신앙하는 거고 위력을 신앙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수행한다는 것은 자력적인 측면이야. 내 안에 나의 인격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영어 점수가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와갖고 시험을 잘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대타 관계의 팀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은 원만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력을 입을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죠? 또 의지만 하고 자기 관리가 안 돼. 자기 내적. 그런 사람은 또 수행 쪽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써보려고 그러면 이 자력은 실력이고요. 그리고 이 타력은 일종의 타력 활용이거든요. 팀워크요. 팀워크.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회사에 들어와도 팀워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타관계거든요. 이건 대타관계. 신앙은 대타관계예요. 대타관계를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위하고 가꾸고 제가 그렇게 쉽게 써놨어요. 위하고. 위한다는 건 뭐예요? 술 먹을 때 하는 소리죠? 위하여. 예. 신앙은 대타적으로 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신앙은 자기를 가꾸는 겁니다. 수행은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수행은. 그 다음에 약재와 의술이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죠. 그죠? 대종사님은 약재와 의술이라 그랬다. 그 다음 제가 옛날에 첫 교무 발령받아갖고 그 교당에서 정답게 법있게 제가 이렇게 훈련 제목이었어요. 그 정답게라는 건 하면 이 신앙 부분이에요. 신앙 부분. 또 법있게는 뭐죠? 이 수행 부분이에요. 정만 있으면 사고가 나요. 법만 있으면 딱딱히 재미가 없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순서냐? 정으로 가서 그 법이 절도가 있게 들어가서 다시 정으로 나와야 해요. 그것이 가장 원만한 이 도인이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덕과 도다. 예, 도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덕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와 덕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과 공이다 그랬습니다. 예. 공은 공변될 공, 공유란 소리죠. 공유. 공유물이요. 그리고 공은 빌공자지. 비어스. 그래서 공즉 공이다 그래요. 비언적 공유는 공이다 그래요. 그 다음 이치와 체성이다 제가 그랬어. 무슨 이치냐? 인과봉의 이치요. 이치. 그리고 이라고 그래요. 이. 그 다음 밑에 체성. 그래서 성니라 그런 거예요. 성니란 소리 들어봤죠? 성니란 소리는 이걸 하나로 묶은 소리예요. 그래서 체성의 성에 이의 이치의 이. 그래서 성리예요. 그래서 체성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뭐죠? 시민자리요. 본성자리예요. 재불재성의 시민의 체성이요. 우주 일체중생의 본성인 체성이. 그리고 우주만유의 본원인 그런 이치지. 예. 인과봉의 이치예요. 예. 그 다음 복과해다 그랬어. 수행을 잘하면 지혜가 있죠. 그래서 신앙을 잘하면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그걸 달리 표현하면 복은 빈부, 그리고 지혜는 귀천을 나타내요. 빈부 귀천 그러죠?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가닥이 잡히세요? 제가 이게 신앙과 수행을 조금 기본적으로 양쪽이 결국은 서로 하나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법신불 이론상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 사은이다 그럽니다. 사은. 사은. 그리고 이 사은을 덧이 풀면 우주만유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우와 주. 우와 주. 뭐라고 했어요? 에? 뭐라고 그랬어? 기억이 안 나? 우는 뭐예요? 예? 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 잊어버리네. 우는 공간을 말해요. 천지 사방을 말해요. 주는 뭐라고 그랬어? 시간. 네, 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본래 하나 짜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자리가 이론상 자리예요. 그건 뭐냐면 나와 똑같은 자리예요. 나는 우주예요. 나는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내가. 그래서 밖으로 우주만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우주만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알면 이제 그러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걸 다시 풀면 천지만물 허공곡발을 그래요. 천지만물은 유형의 부분이고 허공곡발은 무형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무형을 다 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처처죠. 처처. 처처가 다 이론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했다는 것은 그 처처가 다 부처님이다. 이론상이라는 것을 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이 천이 있죠.
지가 있어요. 그 다음 부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 다음 동포가 있죠. 산업공상에 동포가 있어. 요것을 받쳐주는 게 뭐냐? 바로 법률인 거예요. 그럼 이걸 전체를 몰아서 말하면 뭐냐? 우주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주만유는 대분류, 뭐야? 대분류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두 개로 유형이냐 무형이냐로 나누면 천지만물이고 허공법계고, 다시 이걸 네 가지로 소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우주만유 전체가 너무 크잖아요. 벙벙하니까 이걸 네 가지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다 그 말이죠. 천지부모 동포는 사은 전체요, 우주만유 전체요, 천지만물 허공법계요. 그것이 바로 이론상이다. 그래서 원불교는 전체 신앙이요, 범신론이도 범신론이다. 그런 이야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종교는 어떤 걸 신앙해? 무형에? 아까 허공법계만 신앙한다든가. 하늘만 신앙한다든가.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전체 신앙이다. 전체 신앙이다. 복이 어디서부터 나와? 복이 어디로 나와? 여기 위에 복 나오는 데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요. 여기 위에 어서 복 나오는 데가 없어. 여기에서 내가 살고, 여기에서 존재하면서, 여기 위력 속에 살고, 여기에서 복받고 재받고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리는 인과의 원리다. 이것은 인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기운, 한 이치의 은적인 변화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놨어요. 은적인 변화예요. 음양 상승하거든요. 은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우주를 어떤 식으로 봤냐면 상생대도로 바라본 거예요. 인과를. 그러니까 인과같이 은혜가 없어,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고도 말할 수 있죠. 사람이. 그죠? 천벌 지은 사람은, 천벌 받을 죄를 지은 사람은 천벌을 받는 것이 은혜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놈이 합격해야지. 열심히 한 놈이 떨어져 불고, 놀아버린 놈이 붙어버렸다. 그건 인과가 아니죠.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인과는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그것이 홀리도 틀림없이 공정하게. 천지는 공정하잖아요. 그야말로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건 봄이 오고 있잖아. 애누리 없이 올 것이야, 아마. 그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여름이 올 것이요. 내가 귀신같이 맞추잖아. 왜? 이건 그대로 천지의 이치로 공정하게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여름 올라다가 겨울 온다.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신앙은 무엇을 신앙하느냐. 첫째는 내 존재의 근원이에요. 나의 근원이야. 그걸 법신불의 응화승이라고 그래.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신앙하냐? 바로 은혜를 신앙하는 거야. 은혜를. 그 은혜는 뭐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다. 그 말이야. 우리의 신앙은 그거예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 보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신앙하냐? 재보고의 권능불로서 위력을 신앙하는 거예요. 인과의 위력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험은 불공을 험 만큼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성불이에요. 불공 잘하는 게 성불이에요. 만나는 대상의 부처를 견성해서 내가 그 대상에게 사사불공으로서 근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공을 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성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불교 신앙은 개체 신앙이 아니다. 이 중에 하나만 신앙하는 게 아니다. 부분 신앙이 아니다. 이 전체를 신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체, 아버지를 신앙한다. 맞지요? 근데 아버지만 신앙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는 신앙도 웃겼는데, 옛날에 하늘만 신앙했죠. 지금은 지도. 옛날에 아버지만. 지금은 모도. 옛날에 산업공상에서 사만장. 농공상이나 금수초목은 아주 우습게 알았죠.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똑같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옛날에 법률도 입법자만 그랬다고. 지금은 칩법자 전부가 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전체 신앙이면서 평등의 원리이죠. 그래서 형식 신앙이 아니다. 이제는 진리 신앙이다. 진리 신앙. 그러니까 원불교는 그렇게 장엄을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형식 신앙을 하면 장엄을 해야죠. 재미없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진리 자체를 신앙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도 이렇게 이런 쌍만 모셔놓은 게 어딨어. 옛날에는 그냥 의인화를 해서 인격화든가 아니면 좀 기가 막히게 좀 해야 하는데 동글대기만 딱 그려놓은 게 그냥 이 대주지. 이 잘 몰라, 사람들이. 이 진리 자체 덩치를 그대로, 어? 인격 신앙, 어떤 의인화 신앙이 아니라 진리 자체 신앙이라고. 그 다음, 미신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이다. 사실 신앙이다. 원불교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의 방법은 보은하면 복락을 받고 배은하면 재고를 얻는 것이 바로 그대로 인과의 지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제가 사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주 만유의 전체 불공법이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우리의 사은은 사은과 사회는 체가 되고 용이 돼요. 사요는 인류에 대한 불공법이에요. 사람에 대한 불공이에요. 쉽게 말해 사람에 대한. 왜냐하면 우주만유 천지부모 동포 법률 중에 그 중에 사람이 들어서 가장 위력을 발휘해. 체령해. 사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먼저 사람한테 불공을 하면 그 사람이 천지에도 불공하고 그 사람이 법률도 만들고 그 사람이 금수초목도 보호하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먼저 사은 전체인데 그 중에 사람한테는 불공법이 바로 사요예요. 그래서 사은은 실행을 하면 대감화력이라 그랬다. 감화력이라기에는 쉽게 말해서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야. 불공은 감동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그런 말을 했지. 다른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2%만 더해라. 나도 에너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기대치에 2%만 더하면 감동이 온다. 진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지으면 받는다는 생각과 그 사은의 은혜에 대한 그 느낌, 그 은혜에 대한 절절한 그 마음, 고마운 그 마음으로 하면 거기엔 감동이 오죠.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특별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것. 나만 이렇게 여기 있는 분한테 내가 다 1,000원짜리 한 장씩을 줬어. 그랬다가 야만 내가 2,000원을 줬어. 그럼 야만 은혜고 이 사람들은 다 불만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절대적 은혜라는 것은 상대적 은혜를 포함하고도 남아버리는 거예요. 절대라는 것은 그 자체, 존재 자체로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그 존재 자체로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그래서, 자, 당연한 것이 제일 큰 거예요. 당연한 거. 뭐죠? 엄마가 나한테 밥 해주는 거. 당연하죠.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 주는 거. 당연하죠. 근데 엄청난 은혜거든. 천지가 나한테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줘. 당연하죠. 나만 받았냐? 그래 어떤 놈이. 나만 받았어? 딴 놈도 다 받았는데 왜 은혜냐고. 나만 특별히 받은 게 은혜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런 사람한테 딱 질문하죠. 그러면 없으면 어쩌겠냐? 없으면 어쩌겠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은이 없으면 1초도 못 살아. 미안하지. 이 땅이 없어 푹 꺼져버리면 어떻게 살 거야? 응? 공기? 요 몇 초만 없어도 죽지. 여러분 사막에서 물어 못 마셔봐. 해가 없어봐. 캄캄해가지고. 바람이 없어봐. 무슨 나무가 살아.
바다 다 썩어버려요. 바람이 없으면. 태풍이 불어줘야 바다, 응? 그 바다에 산소가 공급돼서 플랑크톤이 그 산소를 우리한테 만들어주거든. 태풍이 없으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내만 특별히 받은 은혜가 은혜가 아니라 절대적 은혜다. 절대적 은혜. 존재 자체로서 은혜다. 없어서는 1분 1각도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대종사님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 그래서 대감화력이다. 사은에 보은한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야. 감동을. 그러니까 원불교 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감화력 있는 사람이 도인이야. 찬바람이 실실 나. 휘, 휘, 찬바람이 나. 이건 도인 아니야. 그 다음 인이다. 어진 사람이다. 어진 사람. 그 밑으로 가보시면 대감화력, 사연은 대균등력이라고 그랬어. 대균등력. 대균등력. 그러니까 원불교 도인은 균등력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균등력이라는 건 뭐냐? 강자가 약자를, 지자가 우자를.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균등하게 만드는, 그래서 같이 함께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이 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원불교 도인은. 우리 괜찮이 산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 도인 아니에요. 왜 그러냐? 바로 나와 둘이 아닌 존재들이야. 전부가 다. 다 유론상 부처님의 존재고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의 다 동포로서 소중한 부처님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디 저쪽 어디 뭐 시리아에서 아니면 뭐 리비아에서 뭐 해갖고 지진 나거나 뭐 태풍이 나가지고 갑자기 뭐 100명이 죽었다. 뭐 지진이 나고 50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매야, 안 됐네. 그거 끝나죠. 근데 진짜 아까 이 균등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기도라도 해줍니다. 기도라도 해줘. 그 돌아가신 영가들 천도하게 해주시고, 또 아직 다친 영혼들 낫게 해주시고, 기도라도, 아니면 거기다 예할수로 한번 눌러주지. 이게 원불교 도인이야. 로얄 패밀리끼리 잘 놀아보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사요는 의이다 그래. 의. 의. 이 세상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 이것이 사요예요. 그래서 사은은 이 우주만유 전체의 윤리를 바뀐 거예요. 윤기를. 천륜까지 바뀌었다고 그래요. 천지인을 밝혀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서양에서는 이 뭐요? 그냥 이 천지 자연은 뭐죠? 모험의 대상 또는 정복의 대상 또는 그것을 탐험의 대상 또는 채굴의 대상이야. 근데 원불교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천지가 부처님이다. 그런데 사요는 뭐냐? 인륜을 밝힌 거예요. 인륜.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윤기. 이걸 밝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 구도하실 때 저 하늘은 왜 높고 파랄까? 이게 바로 천지에 대한, 천지 자연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은을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왜 가까운가? 이게 인륜에 대한 의심이죠. 그래서 사은은 세계를 구원할 길이다. 사요는 세상을 평등하게 균등하게 고르는 길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은은 은혜, 은혜에 대한 그래서 뜨거운 정의라고 표현하시죠. 정의. 네.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대상들이에요. 뜨거운 정의가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은혜의 핵폭탄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핵폭탄 소리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은혜의 핵폭탄이다. 사은은 은혜의 핵폭탄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대종사님이 주세불이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사은입니다. 이 세상 어떤 성자도 사은을 밝히지는 못했어요. 지금 전쟁, 지금 뭐 세계 뭐 나름대로 유능한 철학자 또는 뭐 정치가 한번 가만히 말하는 거 보세요. 사은의 윤리를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쨌든지 자기 입장에서, 응?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나, 자기 입장이나, 자기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세상을 하나로 보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대종사님은 사은이 바로 서로 이 우주만유 전체가 은혜의 관계로 하나다. 사생이 일신이다.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주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이 세상의 전쟁이 장난이 아닌데 이 전쟁을 해결할 길은 뭐냐?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사은의 원리, 사은의 윤리를 해서 강자자 진화가 서로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합력해주고 내 동생, 내 자식을 도와주듯이 그렇게 해야 세상이 평화가 된다. 그래서 사은은 세계 평화 원리예요. 평화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사은을 내놓은 것이야말로 정말 대자대비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세상을 고르는 길이 사요고 평등세계, 전반세계. 그래서 결함된 사회, 병든 사회를 원만한 사회, 전반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사요다. 사회학을 공부, 사회학과 있죠, 여기.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사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요. 그러면 사요는 또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사은에서 나온 거예요. 사은은 무엇이냐? 바로 이론상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천지 부모와 동포 법률. 다시 이제 쪼갭니다, 제가. 두 개씩 나눈 거예요. 사은 네 개를 두 개씩으로 나누면 천지 부모는 부모 학렬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감이라고 그래요. 하감. 그 다음 동포 법률은 형제 학렬이야. 그래서 은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달아줬습니다. 자신과 부모, 나를 낳아준 게 부모지. 내 자신과 내가 그 부모는 우주 만유의 그런 천지자연 속에서 사는 거거든. 천지자연 없으면 부모 자체가 존재를 못해. 그러니까 자신과 우주 만유가 존재하게 해준 진리 자체가 천지 부모다 그 말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동포 법률은 내 주위의 좌우로 한량없이 은혜와 협조를 해준 진리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것 전부 다 뭐가 만들어줬어요? 어? 거의 동포들이 만들었는데 그 동포가 어디서 얻어갖고 왔어? 부모로부터 몸을 받은 동포가. 그죠? 천지 자연으로부터 얻은 자산을 가지고 그 법률의 이치 속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걸치고 있는 거 하면 뭐 옷 한번 만져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든 사람 손 들어봐. 지가 만든 사람. 자기가 만든 사람 있어? 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속신고 올릴 때도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그리고 동포은감지, 법률은감지 사실 기도가 끝난 거예요. 응? 근데 기도문 올 때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있어.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은감지, 법률은감지. 정말 하감하고 은감하겠어 그거? 자, 천지은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천지는 공기의 은혜, 땅의 은혜, 그 다음 일월 광명의 은혜, 그 다음 풍운우로 상설 등의 은혜, 그 다음에 불생불멸의 진리은. 이것이 천지은이다 이 말이에요. 요 은혜 안 입은 거 있어? 공기 없이 지금 사는 사람, 땅이 없이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나는 일월 광명이 전혀 필요 없다. 손 한번 들어봐. 풍운으로 야, 바람 불어서 추워 죽겠다. 싫다. 그리고 불생불멸의 진리은. 이것이 다 천지은으로부터. 이 천지는 근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왜 천지가 기가 막힌 은혜가 되냐면 응용무념의 도예요. 천지는 8도가 있어요. 8도. 8가지 도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운이 응용무념의 도라고 그래요. 이 응용을 하는데 무념이에요. 무념. 생각이 없이 그냥 그대로 공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천지는. 신기하죠. 그래서 천지는
응용무념의 도를 그대로 놔두어서 천지의 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래 뭐요? 천지지. 맞아? 여러분이 본래 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법을 응용무념으로 쓰면 그대로 천지의 위력을 내가 그대로 놔둘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돼요.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응? 쉽게 말해, 사가 없으면 그대로 다 마음먹은 것이 다 이루어져요. 대부분 이루어져. 그 중에 이제 천지에다 기도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 천지의 위력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심 있게 기도한 사람 이력이 안 되지. 어렷하게 사심 없이 하면 그대로 그 기도 위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부모운. 부모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 낳아주신 것. 그 다음 육, 그 다음 교. 그래서 제가 이걸 엔드라고 해서 오화라고 그랬어. 예? 오화라고 그랬죠, 오화. 오화는 뭐냐면 부모가 세 명이다, 이 말이야. 응? 쉽게 말해서. 생해준 부모, 육해준 부모, 교해준 부모. 각각이요. 그런데 전생에 생육교가 있고, 내생에도 생육교해줄 부모가 있네. 그럼 막, 어떻게 돼야? 고박이를 해야겠지. 응? 전생만이 아니야. 전생에 전생? 전생에 전생? 내생에 내생, 내생에 내생, 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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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박이. 이 세상에 부모가 얼마나 많냐. 그게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뼈가 많은 데를 지나갔어요. 인사를 하는 거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가 지금 뼈에다가 뭔 인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야, 뼈를 자세히 봐라. 저 구멍이 송송 뚫린 거 여자 뼈다. 어머니 뼈다. 아이를 낳아서 젖주고, 예, 해가지고. 골다공으로, 응? 다, 자식한테 다 주고, 저는, 그, 엄마 뼈다. 저 중에 내 부모님이 안 계셨겠냐. 그러셨거든. 그래서, 부모는 어떤 도를 실행하냐 하면, 무자력자를 도와준, 보호해준 도예요. 부모의 은혜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같이 응용무념을 하고, 부모같이 무자력자를 보호해주는 도, 무자력자를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원불교의 보은의 행위죠. 그러니까 원불교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선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선사업을. 그리고 아까 뭐 영아사업, 유치원사업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알면. 자력이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선원이나 저거 한국보육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뭐냐면 다 그런 이치예요. 그런 이치. 종교니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치 속에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포운. 동포운은 산홍봉상 간 서로 자리타. 상부상조한 거죠. 그리고 유정무정. 유정무정. 무정은 뭐냐. 아까 금수초목 같은 거 말이에요. 저기 초목 같은 거.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유정무정은 만유동포가 상의상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리타의 도라 그래요. 자리타의 도.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협동하고 하는 도가 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금 아까 걸친 거 다 옆에 지금 동포 부처님들이 해준 거잖아요. 그죠? 내가 고생해갖고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샀어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렇지만 과연 그분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한번 핸드폰을 일생 연구해봐봐. 어디까지 연구하겠는가. 응? 저 카메라 있네. 저 카메라 여러분들 한번 일생 만들어봐봐. 엄청난 동포가 서로 자리타의 관계로서 지금 우리들이 뭔가를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법률은, 법률은 크게 인도정의의 공정한 규칙, 그 다음에 도덕과 정치의 입법, 칩법의 은이에요.
공정한 규칙도 긴 거예요. 기숙사, 우리 마음공부 학사가 있죠. 마음공부 학사에 내규가 있어. 그것도 다 법률은이야. 그걸 왜 정했냐? 그걸 지킬 때 서로 은혜롭게 그 마음공부 학사생들이 서로 정말로 학사의 목적을 이루고 각자 각자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규정인 거예요. 그게 법률은이야. 법률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응? 네, 이놈, 그러지.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 학사에도 몇 놈이 학점이 낮은 애가 있었어요. 나갔습니다. 가세요. 안녕.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규칙을 안 지키는데 통한다. 이러면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법을 보면 법이 이런 거예요. 법률로 정해낸 입법, 칙법한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진리의 법이 있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거 기각됐냐 인용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죠? 거기에는 정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인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람의 심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인과예요, 인과. 설사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건 철저하게 허리도 틀림없이 인과의 이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가 바로 인과의 이치로서 법률이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은에 지중하신 은혜를 골고루 다 입었어, 다. 나는 부모밖에 없어. 그것도 이생의 부모밖에. 나는 스승의 은혜가 없어. 뭐 이런 사람 있어? 멍청이죠, 천하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사유는 이따가 설명을 더 할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